이번에는 C 코드를 해볼 차례입니다. 5번 줄 3번 프렛에 약지, 그다음에 4번 줄 2번 프렛에 중지, 2번 줄 1번 프렛에 검지. 네, 이런 형태로 줄을 잡고요. 왼손으로 코드를 잡고 D 코드랑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을 6번 줄에 살짝 닿게 해서 6번 줄은 소리가 안 나도록 하고, 나 밑에 5줄, 5줄이 소리가 나게 이렇게 치시면 C 코드가 되는데, C 코드는 원래 이 6번 줄 개방현을 쳐도 됩니다. 쳐도 마찬가지 C 코드인데, 듣기에 이렇게 6번 줄을 소리 안 나게 하고 5번 줄부터 소리가 나게 하는 편이 더 많이 쓰여요, 듣기가 좋아서. 그러니까 요 폼으로 항상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